조금은 기존의 작업 방식과 다르게 시도한 부분들이 뭐 여러 있었지만 너무 동떨어진 트랙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믹스를 듣는 순간 아 결국에는 실리카겔이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인더박스로 작업한 데모가 요 정도 레인지의 사운드라면은 훨씬 풍성한 음장을 가질 수 있게끔 가공이 되는 과정이 즐겁고 좋아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음악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섞이면서 곡이 나도 몰랐던 포텐셜이 발견이 된다거나 예컨대 이번 노페인 같은 경우는 2절에 이제 처음에 일렉기타랑 보컬만 나오는 편곡이었는데 거기에 뭐 스트링이랑 뭐 이것저것 소스가 추가되고 브릿지로 접어들기 직전에 피킹하고 하모닉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런 이제 노이즈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김춘추, 뭐 최웅이 이렇게 막 기타 잡고 이렇게 뭐 좀 해보고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뭐 808 같은 거 이제 켜서 뭐 드럼 머신을 여기다 넣어볼까?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게 이제 굉장히 곡의 중요한 발전 포인트를 항상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래서 너무 혼자만 만들면 음악이라는 게 더 아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죠. 믹스를 하면서 이제 되게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받아진 어떤 소스들에는 다른 처리들을 안 하는 거를 워낙에 선호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표한 그 시점부터 가는 어떤 길을 최대한 잘 다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믹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가장 큰 생각이고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려는 게 목표였어요. 내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어떤 내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또 하기도 해서 그 장비들이 갖고 있는 컬러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사용을 하려고 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과정이기도 하고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실리카겔의 작업은 항상 믹스 단계에서부터 혹은 녹음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목표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헤맬 일이 없어요. 각자의 역할들만 잘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믹스가 끝난 다음에 마스터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더 빌드업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춘추가 그 제안을 했죠. 마스터에서 좀 더 뭔가 배음이 더 붙고 좀 더 풍성한 사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이제 최근에 마스터링 체인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테이프 레코더를 쓰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춘추가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제안을 해줘서 실제로 돌려봤더니 믹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 생겼고 결국에는 적극 활용해서 지금의 결과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들에 뒤돌아보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렇게 남아서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 저땐 저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굉장히 멋진 족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춘 감독님 그리고 문 감독과 배민지 감독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고요. 나는 이제 이거 찍고 퇴근할 것 같아. 축하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계속 얘기했던 뭐 무슨 뭐 아날로그 뭐 어쩌네 뭐 무슨 뭐 이펙터를 뭐 어떤 걸 썼네 약간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밴드 음악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 어떤 기술의 발달과 소비되는 형식 때문에 굉장히 인스턴트해지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스턴트해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점점 흐려지고 음악이 없어질 지는 않을지언정 우리가 두고 있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점점 사라지는 때가 음악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노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노페인을 되게 사랑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이 가치는 역시나 계속 안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어떤 힘이 생기는 가사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음악 없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느낀 바로는 간단하죠. 이제 영상한 사람들이 다 무신정변처럼 음악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음악 네, 농담이고요. 음악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 음악가가 없어요. 음악이 없지. 노페인이 계기인지 아니면 노페인이 발매가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난 심경이 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페인을 계기로 음악을 잘 만들고 싶어져 버렸습니다.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음악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페인은 다 허언 가사입니다. 여러분 페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쉬영이었습니다. 그레이트!